네, 그녀가 그래서 다시 질문. 그녀가 그 가게 언제 다닐 건가요? 오케이,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 뭐 있으니까 대답 속에 뭐 대신 뭐가 들어있어? 오케이, 더스토어 대신 뭐 써요? 이를 쓰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요. She will close. At 7. She will close it at 7. Okay. She will close it at 7. 이슨 뭐 대신 왔어요? The store 대신 왔고, S7은 7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Okay.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중에 뭐라고 어울려요? 언제, when과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She will close it at 7. 오케이, 계속해서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 라는 표현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뭐라고? 정확하게 하늘은, 그렇지, 누가를, 어떤 애들은 오늘 이러고 있는데 잘 찾아냈어. 오늘이 아니죠. 하늘, 누가라는 질문에 누가 하늘이지. 하늘은, 그 다음 뭐? 그렇지, 어두워질 겁니다. 그렇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누가?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가 누가 다죠. 누가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 정리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 어두워질 것이다가 뭐라고? The sky will will be dark야. Be will dark야. 비윌 다크다. 동원아, 내가 양념씨 뒤에 무슨 뜻이 와야 된다고 동영상에서 얘기했는데요. 뭐라던가? 양념씨 뒤에, 양념씨의 규칙, 양념씨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첫 번째 이런 규칙이 있고, 두 번째 그거 아직 안 봤지? 윌 뒤에, 양념씨 뒤에는 뭐뭐 다가 와야 된다고. 이게 어둡다야. 어? 이거 뭔데? 이거 어둡도 아니고 어두운이잖아. 어? 그럼 어두운을 뭘 만들어야지 윌 뒤에 올 수가 있어? 어두운이란 뜻이 어둡다가 돼야지 양념씨 뒤에 올수 있어. 양념씨 뒤에는 뭐뭐 다가 와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설명했어. 엉뚱한 내가 비를 집어넣냐고. 양념실 뒤에, by will이야, will by야? by will이야, will by야? 응? by will이야? 살 것이다가 by will이야? 응? will by잖아. 왜 by will이 아니고 왜 will by일까? 양념실 뒤에 뭐뭐 다가와야 된다고. 뒤에 와야 된다. 뒤에 비가 왜 여기 있냐고. 응?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가 뭐라고요? The sky
The sky will be dark. 오케이. 오늘 안 되겠어. 예, 뭐 제대로 이 공부도 안 해갖고 지금 시간만 계속 잡아먹고 있어.